올림퍼스 1의 구강 프랙티스 튜버 2번입니다. 피어 서포트, 피어 이발리에이션 해석해서 동기 간의 도움 혹은 동기 간의 압박 대신 동기 간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 좋게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학생들끼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회사를 가게 되면 저 김대리가 어때? 라고 얘기할 때 윗사람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윗사람 내지는 같은 동기들 혹은 그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좀 더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부장인데 그 아래 있는 대리들이 다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죠. 아, 요즘 애들은 참 말도 잘 듣고 좋아. 하지만 너가 밖에 나가면 니 욕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부하한테 김대리 어떤 거 같아? 아, 쓰레기예요. 왜? 나한테 되게 잘하는데? 아, 나한테는 잘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완전 나쁜 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라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어퍼 스노우 화이트 출발합니다. Remember, 기억해두세요. Dwarfs were the ones who saved Snow White when she was down. 자, 기억해두시라. 난쟁이들이 바로 그녀가 안 좋은 시기를 경험했을 때 백설공주를 도와준 것은 바로 드워프들이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라고 첫 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줄에 나와 있는 the once, 얘는 부정대명사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는 s가 붙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앞에 있는 주어인 dwarfs, 우리 난장이들은 복수의 형태죠. 그러니까 dwarf에다가 s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And it was her pretty face that won their loyalty. 다음 문장은 바로 it was라는 구조와 that, it was와 아 여기 뒤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의 충성도를 얻었던 것은 그녀의 예쁜 얼굴이 아니라 it was her hard work, 그녀의 열심히 일했던 노동 덕분이었다, 헌신 덕분이었다라는 구조죠. 앞에 나와 있는 it was that은 강조구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조구문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걸 없앴을 경우에 완전한 문장이 되죠. Not her pretty face, won their loyalty. 그들이 엄청난 이쁜 얼굴이 충성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it was her hard work, 열심히 일했던 것이 충성도를 얻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 it was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뒤에도 대절이 사실은 원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데이 법비까지 나와 있는 문장이죠. 자, 다음 질문. She didn't groan and moan about working as housekeeper. 하우스를 킵하는 사람이니까 주부예요. 주부로서 원래 이분 공주님이시잖아. 어? 백설공주잖아. 근데 공주님이 주부예요. 집을 막 관리해 주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Even though she was born a princess. 그녀는 왕자가 아니라 공주님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으며 made herself indispensable to the dwarfs 라고 돼 있죠. indispensable to the dwarfs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dwarfs들에게 난쟁이들에게 indispensable 버릴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존재를 자신을 필수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make 목적어 목적격보어 indispensable 반드시 체크하고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And that is what you need to do at your job. 그리고 바로 이것이 너의 일터에서도 필요로 하는 바이다. 글이 갑자기 확 바뀌었죠? 위에 있는 거 백설공주와 일곱단쟁이 얘기하더니 갑자기 너의 일터에서도 해야 될 바라고 얘기했어요. 이 글의 논리성입니다. 이 글의 순서 문장의 문장 삽입의 가능성이 열리는 부분이죠. 윗부분에서 이제 너의 직업에 관한된 이야기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전환되고 있는 포인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두시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읽어보겠습니다. Never make the mistake. 실수하지 마십시오. Thinking that only hires can help you. 높은 사람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실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Winning the respect of your peers is always worthwhile. 문장의 주어는
너의 동료들의 존중을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의 회사에 랭크가 너보다 낮은 사람, 즉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코워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가치가 있다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해주고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야,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야 나중에 어떤 사람이 평가를 해줄 때도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If you're having difficulty with your immediate boss, 여긴 즉각적인 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점을 겪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너의 바로 직속 상관하고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표로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대리인데 위에 부장님이 있는 거예요. 부장님이 대리한테 참 잘해주면 다행이죠. 근데 뒤에 사원도 있고요. 대리 3도 있고 대리 2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부장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잖아요. 근데 부장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 대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대리이나 대리 3이나 사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이 둘이 문제가 있던데 뭐가 문제가 있어? 회사의 사장님이라든가 혹은 인사과나 다른 뭐 부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리2나 대리3에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어떤 이야기? 아유, 우리 부장님 아시잖아요. 꼰대잖아요. 말 안 통해요. 저 진짜 이 대리님이 진짜 다 참은 거예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사원은 사실 대리가 이렇게 갈구는 사이잖아. 근데 얘기할 수 있겠죠. 물어봅니다. 회사에서 직접. 야,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대리님 일 못하는 건 사실인데요, 부장님도 좀 너무하세요. 어? 그래?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얘가 잘못됐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면 내 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봅시다. 만약 이 사람들이 내 적이라면, 아니 둘이 왜 싸워서 지난번에 한번 치고받고 난리 났다며? 왜 그런 거야? 대리 3번, 아 그 새끼 잘라야 돼요.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쓰레기 이거 어떻게 부장님한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래에 있는 사원한테, 사원이 또 이 대리를 엄청나게 갈구었었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대리님 정말 너무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거죠. 그래서 즉각상관, 즉 직속상관의 문제점, 직속상관과 문제가 있다면 Human Resource Manager or Senior Boss, Human Resource를 우리는 줄여갖고 HR이라고 합니다. Human Resource를 줄여서 홈런 아니고요. 여기서 HR은 인사과 매니저죠. 혹은 Senior Boss, 맨 위에 있는 그 Senior Boss가 will often consider, 밑줄 치는 것을 아마 고려하게 될 겁니다. What others say about you,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를 고려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아래 사원, 옆에 대리 2, 대리 3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 Peer Support, 같은 편의 서포트가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d saving your situation. In ing 전치사 동명사 나왔죠?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너의 상황을 구출하고 구해주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의 서포트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라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라. 위에 있는 사람만 잘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잘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자. 이런 맥락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위에 있었던 백설공주의 동료는 한마디로 일곱 명의 난쟁이들인 거죠. 백설공주를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사실 그냥 같이 힘들지? 그러면 뭐 같이 맥주 먹고 놀고 밥 먹고 하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왕자님이잖아요. 근데 왕자님만 보지 않고 옆에 있는 일곱 난쟁이들이랑 잘 지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백설공주 힘들 때 도와준 건 결국 일곱 난쟁이였다. 이렇게 맥락을 볼 수 있는 거니까 피어 서포트에 대한 이야기로 이 글 자체가 극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순서 문장 삽입으로 못 나올 리 없는 글이 되겠습니다. 9강 두 번째 지문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아, indispensable 잘 기억하세요.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하다 효용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